이 찐득이 같은 인간은 진짜 전화번호를 바꾸든지 해야지. 전화까지 씹는 걸 보면 깜짝이야. 뭔가 구린 게 있긴 한가 보네. 아, 여기 어떻게 알고 왔대? 뉴욕에 살 때 내 별명이 맨하탄 진돗개였어.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. 그래서 지금 내 뒤를 밟은 거야? 어제 트럭에서 농장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받은 게 생각나서 전화해봤더니 농장 주인이 여기 통닭가게 위치를 알려주대? 아, 그래서 여기는 왜 왔는데? 아니 왜 왔겠어? 기타 수리비값 받으러 왔지. 근데 내가 동안이라서 그러나 이 양반이 따박따박 반말이네. 반말. 너 몇 살이냐? 응? 그 나도 동안이어서 그렇지. 먹을 만큼 먹었어. 아, 민증 까봐. 아,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. 됐고 기타 수리비값 내놓으시오. 얼른. 날 더운데 수고한다. 응? 아이고 그래. 먹고 살기 힘들지? 응? 자, 자 아직 가. 어? 집에 가 엄마. 쭈쭈바 하나 사 드시오. 아니 이 인간이 근데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이 기타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최고의 일렉 기타 회장인 올랜드 플렛 작품이에요. 핸드메이드! 오로지 나 성준만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거라고. 어? KBS